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스팸 계란찜을 할 거예요. 스팸이랑 야채 준비해 주시고요. 야채 먼저 썰어 볼게요. 다지는 거 있으면 다져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잘라도 되고. 이 정도 파는 적당히. 다져서 제가 원래는 계란 요리는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계란 요리는 하는 편이긴 한데 특별히 저의 계란찜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란찜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분 보고 있겠죠? 자, 당근도 조금 생맛 낼 정도로만 있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고. 다져서 준비하시고요. 계란찜 할 때마다 실패를 해서 제가 계란찜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야채가 또 많을 것 같다. 이거는 계란찜인가 야채찜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넘치겠는데. 또 준비하시고 스팸도 잘라서. 전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 와, 이게 무슨 야채가 너무 많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자, 이제 계란을 너무 많으니까 제가 3개 정도만 준비할게요. 소금으로 간해도 되지만 새우젓으로 넣으면 더 맛있어요. 새우젓 있으시면 또 새우젓 넣고 없으면 소금으로 간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솥에 해도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실리콘 그릇이 잘 나오니까 실리콘 그릇으로 할 거고요. 참기름을 조금 부어주세요. 참기름 휙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누른대요. 안 눌러서 주위에 발라서 준비하시고요. 바닥이 안 누르니까 낫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란 넣고요. 계란 너무 작나? 2개 더 넣을게요. 2개. 그리고 물은 계란이랑 1대1 넣고 아까 준비해둔 야채 넣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 보시고 싱거우면 간좀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6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볼게요. 완성입니다. 6분 정도 돌렸는데 지금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분 30초 정도 더 돌렸어요. 그건 또 양에 따라서 틀리니까 조금 덜 익었다 싶으면 조금 더 돌리고 하면 되니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